오늘은 자연재해 같은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마곡 안전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먼저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전체험관에 코인 노래방도 있어요. 노래 하나 하실래요? 싫어요? 하나 부를까요? 그러면은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날 걷기 전. 어? 뭐야? 아, 나 노래 불러야 되는데? 하나자! 안 꺼진다. 대피해야 되겠어. 그냥 대피해야 돼. 이거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뜨거워! 만져봐요. 어, 진짜. 뭐야? 진짜 실감나게 잘해놨다. 불이 나는 것을 확인하면 일단은 불이야!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죠? 불이야!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셔야지 옆집에서 또는 이웃에서 아. 들을 수가 있겠죠? 불이야! 찾아왔어요! 잠깐만! 무서워! 네. 선생님 근데 저 이거 겨드랑이까지 안 올라가는데 괜찮아요? 올라간다! 신기해! 어?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할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진이 난 것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지진이야!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지진 체험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수업 잘 끝났어요? 애들이 요즘 말을 안 들어. 수업 준비해야지. 뭐야?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잠깐만! 멈췄어요? 깜깜해. 물건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통조림 같은 거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지진이야! 태풍 체험 같이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오, 태풍 체험. 마곡 너무 좋아. 나가야 돼. 2차 언제 터질지 몰라. 창문을 깨고 대피를 해야 돼요. 아, 깨졌다. 탈출해, 탈출해. 아, 오늘 일 너무 힘들었어. 지하철에 사람이 없어. 이렇게 열면 안 열려. 긴박한 상황이었어. 아, 오늘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어. 강사님들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고, 심폐소생술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요. 꼭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체험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